근데 여기에도 킥보드가 있어요. 엄청 많아요. 알죠? 유행하는 거. 아, 너무 좋다, 날씨. 미쳤다. 근데 여기는 하나도 안 덥네요. 어떡해. 여기서 할리우드까지 차 타고 한 18분 정도 거리인데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음에는 꼭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. 재석이 다들 넘칩니다. 나한테 뭘 물어봤는데 방송하냐고. 유튜버냐고 물어.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. 아쉽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힐링 되는 느낌 있죠? 그런 느낌이에요. 한번 말해볼게요. 진짜 딱 브이로그 진짜 좋은 날씨. 너무 신기하다. 이리 오시죠, 형. 출연 안 하려고 이렇게 도망다니시고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네? 아니, 같이 걷고 있는데, 용구 형이 자꾸 피하네. 전부 다 엄청 높아요. 건물이 다 높아. 어, 여기. 여기는 수업도 사람들이 없다. 그리고 되게 빨라요. 그러니까 그거 끝내야 돼. 여기는 횡단보도에 초록불 빨간불이 없어요. 그냥 이게 끝. Nazo's Bakery Cafe. 진짜 여기 좀 약간 어두컴컴한 쪽으로 가면 좀 위험한 동네이잖아. 서브웨이 처음 봐요? 아니요. 처음 봐요? 여러분,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. 여기 지금 가다가 아까 본 그 흑인 친구가 CD를 막 사인을 하라고 하더니 사인을 하면 팁을 달라고 그러네요. 그래가지고 어? 나 지금 돈 없다. 호텔로 가자. 그랬더니 어, 안 된다고. 막 뭐라고 해요. 아, 그러다가, 아, 뭐 하는 애냐, 그래서. 아, 콘서트 하러 왔다. 그러니까, 갑자기 사진 찍어달라 그래. 사진 찍고 보냈습니다. 사진 이러고, 찍고 보냈습니다. 사진, CD 보여줘요. 네가 줬어요. 뿌리래요, 뿌리. 여기 진영이 형 사인도 있고요.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 CD에 뭐가 있을까요? 열면 터지는 거 아니야? 난 약간 음악하는 애인 줄 알았어요. 그래가지고 막 아 그렇게 접근했지.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? 봄 CD겠죠? 없네. 봄 CD 공간 여기가 다릅니다. 저기는 이제 무서워졌어요. 이따가 브이라이브 하고 친구랑 운동하고 그리고 수영하러 갈 예정입니다. 네, 저는 용구 형이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마닐라입니다. 따라가 보죠. 형, 형. 승민이가 불렀지. 불렀지. 진짜 내 보이라고 불러. 멤버를 찍고 싶은 형. 네 개네.
머리에 뭐가 많이 꽂혀있네요, 제가. 수많은 집게네. 등장해. 무대 올라가기 전에요. 브이로그를 너무 못 찍어가지고 헤어 메이크업이 되었을 때 한번 해봤습니다. 이거 이쁘죠? 너무 예뻤어요. 갔다 올게요. 네. 어때요? 네? 어때요, 컨디션? 아주 나이스합니다. 아주 나이스합니다. 네. 보고는 어때요? 아주 나이스합니다. 보고는 어때요? 우와, 저기 있어요. 메이크업은 어때요? 모르겠어요. 헤어는 어때요? 모르겠어요. 슬라이딩은 어때요? 못했다, 못했어. 하나 둘 셋 렛츠고!